왜냐면 동환이 형님이 워낙 그 팬들 밥도 잘 챙기시잖아요. 말만 챙기시고. 뭐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? 살인의 추억 대사처럼 밥은 먹고 다니냐?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?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? 언제예요? 아, 저 뮤지컬 할 때 이것도 재작년에. 밥은 먹고 그래. 챙기고 배려해주고 이런 게 몸에 항상 배 있어가지고. 아, 근데 뭐 SNS 하면은 애들 링크 들어가서 보잖아요. 얘네들 뭐 하는 애인가. 그러면 정말 많이 잘 먹고 다니더라고요.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본인 걱정부터 애들 너무 많이 먹고 다니네. 그 사진들이 있는데 형은 대충 그냥 편하게 사신다고. 그냥 살자, 약간 이런 아이콘. 저 뭐, 뭔지 아시겠어요? 아, 요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. 그래! 발. 양말을 짝짝이로. 아니, 저 정도면 짝짝이도 아닌데 저거를 되게 많이 고르셨어요. 색깔은 같은데 높이가 다르네. 네. 그냥 색깔만 맞춰서 신으시는 거예요. 저는 근데 진짜로 그 뭐 양말이 꼭 한쪽이 먼저 닳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믹스해서 자주 신거든요. 아, 믹스? 믹스 매치? 저거를 좀. 아, 왜냐면 모델분께서 무지지. 하나 망가졌다고 버리면 안 되잖아. 믹스 매치? 그리고 꼬매기는 좀 애매한 게 빵꾸날 정도를 신었으면 어차피 둘 다 좀 헐었어요. 그래서 어느 한쪽은 버리고 이제 얘는 조금 더 써보고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. 아, 근데 이제 저게 유명한 게 김동완도 양말 짝짝이로 신는데 뭐, 야, 대충 살아. 저기 있지. 근데 조금, 예, 한국 사람들은 조금 대충 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뭐, 빨리 대충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, 너무 빡세게 살아서 다들. 맞아요. 뭐 할 때, 빡시게 해야 될 때는 하는데,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좀. 그죠. 풀어놓고. 이게 긴장과 이완이 반복돼야 되는데. 맞아. 계속 긴장만 하니까,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. 약간 힐링이지, 저 그런 의미에서 가평으로 가신 것도 그 의미가 좀 있는 거죠.